대장암과 대장 건강에 좋은 고구마를 먹고 싶은데 속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 먹지 못합니다. 아마이드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열을 일으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며 방구가 뽕뽕 나와 창피스러울 때가 있어 먹는 것을 꺼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과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효초입니다. 오늘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밤고구마, 구수하고 달콤한 군고구마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 효능 효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칼륨,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껍질째 먹으면 좋으며 암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혈관 속 나트륨을 배출하여 고혈압을 개선하는 등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염, 위궤양, 알레르기 비염, 변비 등에도 좋습니다. 고구마의 항암 효과는 대장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며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데요.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은 98.7%라고 합니다. 가지, 당근, 샐러리 등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82종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고구마 껍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커지는데요. 열을 가해도 전분질에 쌓여 있어서 80% 정도가 남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흡착력이 강해 발암물질과 대장암의 원인으로 보이는 담즙, 노폐물, 콜레스테롤, 지방, 숙변 등 몸속의 노폐물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임상영양팀의 한 영양사는 고구마를 껍질째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와 같이 먹으면 심혈관 질환, 대장암 등 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사과입니다. 사과 속에 폴리페놀과 펙틴 성분이 고구마의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소화불량이 개선되어 속쓰림과 장에 가스가 차는 것을 막아주어 대장 건강에 효과적이며 고구마의 성분 흡수가 잘 되도록 해줍니다. 대장에 좋은 음식 사과 고구마 주스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 준비는 찐 사과 100g, 찐 고구마 100g, 물 250ml를 준비합니다. 만드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사과는 깨끗하게 씻어 씨앗을 빼고 껍질째 잘라 5분 정도 찝니다. 고구마도 깨끗하게 씻어 푹 삶아 껍질째 준비합니다. 사과 고구마 주스의 포인트는 사과를 익혀 먹는 것인데요. 사과를 익히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체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펙틴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사과와 고구마를 씻을 때 흐르는 물에 씻고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다시 씻습니다. 잔류 농약과 비료 성분이 90% 이상 없어집니다. 끝으로 사과, 고구마, 물을 모두 넣고 갈아서 주스를 만듭니다. 사과, 고구마 주스 먹는 법은 하루에 한두 잔 정도를 먹습니다. 주의할 점은 익혀서 만들기 때문에 단맛이 높아 당뇨인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